키미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 가족들을 데리고 아치스 내셔널파크를 가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로만 간직해오던 미 대륙 횡단. 남들에겐 꿈이지만 미국 사단이기와 함께하면 현실이 됩니다. 작년 8, 9월 달에 미국 대륙을 동서로 왕복한 여행이 있었는데 국도 50번으로 가고 돌아올 때는 루트 66 타고 LA로 돌아왔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키미님과 미셀님과 함께 그 당시의 소감을 나누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셀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세요. 35박 36일간 미 대륙을 동서로 왕복 횡단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작년에 난 너무 좋았어요. 목적이 이제 미셀 따라서 갔다가 오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갈 때도 좋았고 올 때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꿈꾼 것 같아요. 울기도 하셨잖아, 중간에. 울었죠. 그때 노래도 듣고 울었어요. 찡찡 울었죠. 석양빛에 흔들리는 그 불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흐느라흐느한 게그 노래까지 막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노래 나왔어요? 유익종의 노을이라는 노래가 아, 그때 저세 분이 탄 차에서 그 노래를 있었어요. 예. 들으면서 그 풍경을 지나간 거예요? 네, 해가 지면서 그랬어리 막 파하게 하늘하늘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구름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때 제가 그 음악을 찾아서 틀어줬죠. 고마워. 음악을. 풍경에 맞게 일부러 틀어주신 거예요, 키미님이? 네. 노을이 지면서 노을 노래 들으면서 그 보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뻤어요. 한마디로 예쁘다. 그 외로 뭐 다른 소감은 어떠셨어요? 많이 또 배우고 왔죠. 단체 생활이 뭔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한가. 여행을 갔다 올 때는 뭐를 가슴에 가득 담아오니까 미사님도 만났고. 저로서도 큰 수확이죠, 두분 만난 거. 키미님 어떠셨어요? 35박 36일간의 미 대륙 동서 횡단, 그것도 왕복으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를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고, 제가 다른 여행을 세네도 가보고 다른 유럽도 가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런 로드트립은 처음 해고, 또 횡단을 한 여행이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국도 50번하고 루트 66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으셨어요, 개인적으로? 66이요. 루트 66가 좋았어요? 예. 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66이에요. 저는 국도 50번이 너무 좋았어요. 미국의 그 시골 풍경, 네. 그 옥수수 심어진 사이로 맞아. 달리고 목장들 보이고 하는 그런 풍경이 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에는 국도 50번이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둘다 좋았어요. 둘다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 난 데는 66번이었죠. 예. 키미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행도 많이 하셨고, 근데 요번 여행하면서 다 캠핑장만 이용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호텔도 이용해보고 많이 하셨을 텐데, 캠핑장에 하는 거랑 호텔 숙박이랑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캠핑장과 호텔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는 네. 캠핑하고 뇌모진 성냥갑 같은 그런 그러게. 속에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군다나 캠핑장이 다 좋아서 여행이 더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미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죠. 호텔은 좀 편리하긴 하지만 제한이 좀 있잖아요. 텐트 치는 게좀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 후다라고 같이 노래를 네. 듣는 거 하고 텐트 속에서 티격태격 이냐나 저냐나 하면서. 아,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캠핑하고 호텔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35박을 하셨는데 캠핑하면서 느끼셨던 점 우리 키미님부터 한번. 뭐 특별한 건 없고 캠핑장을 도착을 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그거 그 이상은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미셀님은 어떠셨어요? 그 말은 또 공감이 가요, 김이랑. 근데 이제는 그 캠핑장이 여럿이가 같이 뭉쳐야 된다는 거. 여럿이 갔으면은 단체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음식을 너무 많이 갖고 갔던 것 같아서 우리가 아, 계산할 때는 하루에 세 끼를 먹으려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해먹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는 컨트롤을 좀 해야 돼. 예. 그걸 배웠습니다. 사실 하루 세끼못 챙겨 먹거든요. 우리는 100번 먹을 걸 갖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여행 하면서 가장 좋았던데, 가장 안 좋았던데 하나씩. 좋았던 데는 다우슨 아일랜드 좋았고, 그 우리가 캠핑그라운드에서 그 콜로라도에서 그 높은 산호에 있을 때 그때가 예.
한국의 추석이었어요. 맞아. 콜로라도 내셔널 모노멘트. 예예. 예. 거기 좋아. 거기 제일 안 좋았던데 뉴멕시코에 그거 가시 풀리는데. 나는 진짜 생각해도 짜증나지. 텐트도 날아가고 부러지고. 텐트도 부러져 버려. 진짜 그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진짜. 그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어요. 텐트 부러지고.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짜증났거든요. 그 텐트 어떻게 하셨어요, 키미님? 버리셨어요? 버렸죠. 네. 폴 때만 부러진 게 아니고 텐트도 네. 찢겼어요. 그 키미님인 경우는 어디가 베스트 워스트 하나씩? 미셸이 많이 차이 나는 성격인데도 똑같으네요. 제가 가장 좋았던 곳은 콜로라도에서 블랙캐년 그 산 위에 캠핑장이 있었잖아요. 아 거기 말고 블랙캐년 말고 우리가 그 콜로라도에서 산의 위에 올라가서 네, 콜로라도 내셔널 마누멘트. 네, 거기가 가장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미셸하고 지금 똑같아요. 월스는 그 뉴멕시코 스테이트파크 도깨비풀 같은 거. 관광지 중에는 어때요? 뉴멕시코였던 것 같아요. 도시나 이런 곳이 조금 다른 도시보다 좀 모토 멕시칸 스타일이었고 또 뉴멕시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그 주소에 화장실을 못 쓰게 해주고 그런 곳에서 가장 예 네. 뉴멕시코에서 좋은 곳이 있었잖아요. 동굴에도 갔었고 와이스엔드도 네. 갔었고 네네 네. 거기서 팔짝 뛰기도 하고 지금 바로 제 네, 뒤에 보이는 왔어요. 배경이 뉴멕시코 네. 주에 있는 네. 와이스엔드 국립공원입니다. 네. 여기가 진짜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키미님 네. 여기가 가장 좋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가장 좋았던 곳은 저는 아치스파기 아 아치스파크 아치스 네. 국립공원 국립공원 네 거기가 좋으셨구나. 네네 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시청자들한테 어디 한 군데를 꼭 권하고 싶다면 미셸님은 어디 가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뉴멕시코의 와이센드 동굴 칼스바드 네. 동굴 네. 네. 두 군데가 좋아요. 그리고 캠핑장은 아까 말씀하신 콜로라도 네. 내셔널 마누멘트 네. 캠핑장이고 아주 좋았어요. 키미님은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 가족들을 데리고 아치스 내셔널파크를 가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한다면 그 아치스 국립공원을 다녀오라. 네. 그리고 캠핑장은 아까 거기요? 네, 콜로라도. 그리고 지난 여행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키미님? 특별하게 아쉬움은 없었고요. 자동차 여행의 특이함이 있어서 저는 매일매일 즐거웠기 때문에 그다지 네. 아쉬움이라고 표현할 건 없었어요. 미셸님은 뭐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저도 아쉬움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네. 추억을 살리면서 내 일생에 또 그런 날이 없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지난 여행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셸님? 아니, 무슨 충청도 향후에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다 충청도 말을 썼다는 거. 그 옆에가 다 충청도 말을 했던 대박이야. 지금. 충청도 사투리가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럴까요? 네. 되지도 않는 사투리 막 숙내내고 귀엽잖아요. 그리고 텐트 부셔진 거. 아 완전. 우리가요 네. 거기에서 그 텐트 속에서 김밥처럼 말렸던 거. 키미님은 믿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텐트 그렇게 처음으로 토네이로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그러게. 그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우리가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잘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세 명이 차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각자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잤는데 새끼가 그 차 속에서 쌀그릇을 엎어버렸어. 그 텐트에서 나와서 차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데요 그 쌀이요 차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며칠을 다니는데도 쌀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다 빼내고 차 리턴 하셨어요? 아니요 다 안 했어요. 그냥 리턴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리턴했어요. 아니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고 쓸어내도 어디서 또 골라나오고 또 골라나오고 아니, 아무튼 지난 여행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무튼 두 분 같이 해서 전 너무 좋았고요.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낭자 팀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 분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달라고 좀 부탁드려 주세요. 시청자님들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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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네.